우리 여러분 오늘 이쁘게 준비한 진달래 가지고 화전을 붙여볼 거예요. 짠! 진달래. 너무 이쁘죠?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안성에서 공수해서 따다가 우체국으로 붙여주신 아주 귀하디 귀한 진달래입니다. 여기 꽃술은 이제 제가 뗄 건데 짠! 진달래.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달래로 술 담그는 거 있는데 두견주라고 하죠. 왜 두견주라고 할까요? 두견 새가 울 때 이제 진달래가 핀다 그래서 두견주라 그래요. 두견 새가 들어가는 술은 아니에요. 화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익반죽해야 한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오늘도 방앗간에서 빻아온 찹쌀이기 때문에 이 찹쌀에 소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전을 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 놓고요. 자, 찹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익반죽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체에 내린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은 거를 찹쌀을 이렇게 슥슥슥슥 비벼가지고 이렇게 좀 뭉쳐진 것 같다 하면은 숟가락을 빼고 이제 손으로 반죽을 해야겠죠. 찹쌀가루 오늘 100g 준비했어요. 100g. 이 반죽은 쉽게 마르니까 비닐봉지 같은 데나 젖은 면보로 덮어놓고 성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손으로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하얗게 찹쌀 떡만 빚는데도 너무 이쁘죠? 기름에 바로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을 올리고요. 이제 기름을 여기에다가 넉넉히 둘러주세요. 불은 약불로 할 거고요. 너무 노릇노릇한 색깔이 안 나야 돼요. 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세요. 서로 붙으면 이거 한장 되거든요, 여러분. 네, 잘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약한 불요. 약한 불로 익혀주세요. 약한 불에서 네, 지져줍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한번 뒤집었을 때 진달래를 붙여요. 근데 이렇게 부풀거든요, 여러분. 부풀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제 한번 꺼지거든요, 얘가. 이게 한번 싹 이렇게 퍼졌다가 다시 작아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또 한 번 안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진달래를 붙여줘요. 아,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제 불을 끄고 접시에다 바로 하면은 얘네가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아래다가 설탕을 좀 뿌려놓고 하면 좋은데 여기다가 조금 뿌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화전을 올려주세요. 약간의 기름을 뿌려도 괜찮아요. 아, 이쁘다. 화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화전 진짜 이뻐요. 일단은 시럽을 만들도록 할게요. 설탕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물도 하나 두 개 세 개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 이제 계피향을 넣어도 괜찮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을 더 추가하시면 좋아요. 이거 한번 이렇게 끓여주시면 설탕 시럽 끝이에요. 요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좀 흥건하게 뿌려주세요. 물으로 먹고 입으로는 이렇게 찹쌀 전병인 느낌? 쫀득함을 느껴봐요. 네.
진달래를 보니까 또 기분이가 좋네요. 너무 이쁘죠? 진짜 예쁘죠? 야미 같아. 머리 뽑고 해야지. 두 개 정도는. 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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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뽑고 자야죠?